인천시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합해 4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세계문자박물관, 드론인증센터 등 관심을 끄는 사업이 많은데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내년도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0.1% 증가한 3조 7천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확보한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7,200억 원과 합치면 4조 4,201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는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건설 31억 원, 소래포구 국가원 건설 20억 원, 소재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 45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건설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이끌 인프라 구축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과 동시에 신도 강화관 연결도로를 앞당기는 그래서 인천이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시대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한 계속 사업 가운데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성남 청라 연장과 세계문자 박물관 건립, 드론 인증센터 건립, 서창 안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국비 가운데 크게 증가한 사업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입니다. 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 공영 주차장 건립 등 총 59개 사업에 654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정식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대 의견을 이끌어낸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